오늘의 변수 재보궐 재보선 핫3 핫1은 정의당 핫2 김어준 핫3은 이낙연 김종인 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의 변수로서 돌직구쇼 김진 기자가 어떤 핫3으로 선택했을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핫1 박영선 후보가 심상정 의원에게 도와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당의 답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박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제 마음 같아서는 심상정 의원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리긴 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도와주겠다고 했을까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께서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박영선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입니다.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자, 지금 상당히 좀 의외의 반응이 나온 건데 이재명 기자, 정의당이 테러를 하고 염치 없다 민주당. 정의당 반응이 좀 상당히 좀 날이 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마 지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사실 정말 한 표가 귀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의당 지지층에 호소하고 싶은 마음인데 정의당이 딱 선을 그었죠. 네. 아마도 이제 지난, 그러니까 이번 이제 지난해 총선이죠. 그 전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득표에 맞춰서 최대한, 의석수를 맞추는 이제 그런 이제 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했었지만 사실 네.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 다,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양쪽 다 사실상 이제 비례 정당용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정의당이죠. 그런 점에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고 어제 얘기한 그대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기득권 정당이다. 양쪽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 정치 동맹을 맺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결국 양쪽이 적대적 공존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만 그렇게 양당이 기득권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어쩌 한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건데 글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6411번 버스를 탔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버스죠. 왜냐하면 과거 노회찬 전 대표가 정의당 대표를 맡을 때 6411번 버스를 본인의 당대표 수락 연설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서민들, 애완들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의당한테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버스인데 그걸 탔다는 자체가 마지막까지 어쨌든 그럼에도 박영수 후보는 정의당 지지층에게 어떤 표를 어떤 호소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펴고 있는데 글쎄요 워낙 정의당 지도부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어서 정의당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